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다소 힘겨웠던 8월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달의 시작 지점부터 시장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8월 마지막 장을 3대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8월 한 달 월간 단위로 바라보면 3대 지수 모두 손실을 확인했고 S&P500과 나스닥은 2월 이후 첫 월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8월이 얼마나 간단치 않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9월의 핵심 화두는 연준이 FOMC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 여부입니다. 일단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인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시장의 예상치 수준으로 나와줬습니다. 물론 근원 PCE가 여전히 4% 수준이라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9월 첫날 발표를 앞둔 고용보고서 결과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둔화세, 노동시장에서의 둔화세가 확인된 미국의 노동시장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명확해지면 연준의 정책 결정 방향성 역시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참 아쉽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소 소식에 급반등을 해주었던 비트코인은 다시 26,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분을 사실상 다 반납을 한 건데 블랙록과 피델리티, 바네크 등 7개 기업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 시한을 SEC가 연기한 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이건 예상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버렸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리플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슈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 항소와 관련해서 법원이 중간 갈래를 타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빠르면 9월 초, 늦어도 9월 중순 정도에는 아날리자 토레스 판사의 명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들 등장해주고 있는데 10년 전 XRP 100달러치를 매수하고 그대로 계속 지금까지 홀딩을 했다라면 지금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이번에 에그라 크립토가 제시한 XRP 40달러 또 400달러 전망 이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증명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 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8월 한 달 월간 단위로 바라보면 3대 지수 모두 빠졌는데 S&P 500은 1.8%, 다우는 2.4%, 나스닥은 2.2%가 떨어졌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월간 단위로 하락한 것은 2월 이후 처음입니다. 8월이 얼마나 빡센 시간이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증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개인 소비 지출 PCE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전달보다 조금 오른 게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3.3%가 올랐는데 이건 전달에 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고 전월 대비로는 0.2%가 올랐습니다. 근원 PCE의 경우에는 전달에 4.1%보다 조금 오른 4.2%로 나왔는데 오른 폭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근원 PCE가 4% 수준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있어서 잔불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자칫 불길이 번지면 다시
큰 불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노동시장의 상황입니다. 9월 첫날 미국 노동부는 고용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것까지 보면 9월 FOMC의 방향성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ADP 민간 고용 데이터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확인됐고 가장 최근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감소한 게 확인이 되면서 시장을 안도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동부의 고용 데이터까지 보면 노동시장의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된 컨트리가든의 경우에는 연일 부정적인 소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손실만 9조 원 육박, 디폴트 가능성을 직접 고백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무디스가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3단계 추가 강등시켰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CAA1에서 CA로 강등을 한 건데 이게 신용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무 불이행 임박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정크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뭔가 터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파, 이게 실제로 터진다라면 누구보다 걱정을 해야 하는 존재는 단연 중국 당국인데 슬슬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는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의 개념인 초기 납입금을 낮추면서 부동산 구매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20%, 두 번째 구매는 30%로 전국적으로 일괄 설정해버렸습니다. 이건 원래 부동산 구매와 대출 이력 등에 따라서 지역별로 사람에 따라서 비율이 달랐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 이렇게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모기지 금리까지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동시다발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완화하고 지방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 조치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총 수요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다지 인상적인 조치로 볼 수 없고 기존 모기지 역시 최저금리 적용을 받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에 큰 영향은 없다 이런 평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애매한데 이런 상황에서 컨트리가든 디폴트 선언이라도 나온다라면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참 아쉽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승소 소식에 급반등했던 상승분 죄다 반납을 했는데 다시 $26,000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25,000 아래로 한 번 더 다녀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2포인트 빠진 40을 기록하면서 다시 공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9%대 수준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급락이 벌어진 이유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 시한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라는 다소 큰 희망 회로를 가지고 있던 위크핸드들이 놀라서 던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는 블랙록과 발키리, 인베스트코 등 7개 기업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을 연기했습니다. 현재 스케줄 일정을 보면 두 번째 데드라인은 10월 중순, 세 번째 데드라인은 1월 중순, 마지막 데드라인은 3월 중순입니다. 이게 가장 드라마틱한 임팩트를 보이기 위해서는 3월 중순 정도에 출시가 되는 것도 괜찮은 이벤트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 4월 반감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에 한바탕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고 앞으로 몇 번 더 연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현재 포메이션 상단인 $26,400 위에서 지지를 확인해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구간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25,000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23,500 폭락이 벌어질 거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해왔던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이번 반등은 페이크 펌프였고 이제 곧 급락이 따를 것이고 목표 지점은 23,500달러 부근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반전 브레이크아웃 이 3단계 원칙을 설명하며 첫 번째로 추세선을 돌파해야 하고 두 번째로 20MA를 돌파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장 구조를 돌파해야 한다. 2015년과 2016년 사이클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완료가 됐을 때 비트코인은 거대한 반등을 보였다. 이번의 경우에도 두 번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MA 리테스트 이후에 상단 저항까지 뚫어주면 거대한 랠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이번 비트코인 급락 흐름에 맞춰서 어질어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달러 지지가 엄청 중요한데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0.41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0.56달러 이후에는 0.64달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시세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과연 10년 전에 XRP 100달러어치를 사서 계속 10년 동안 홀딩을 했다라면 지금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서 핀볼드가 정리했는데 재밌게 느껴집니다. 2013년 8월 말 XRP는 0.005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이걸 계속 안 팔고 그대로 홀딩했다라면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130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라면 지금은 9300달러 이상의 가치가 된다라는 의미, 만약에 1000달러를 넣었다라면 93000달러, 10000달러를 넣었다라면 93만달러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0년 사이 어마어마한 폭등과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무시무시한 0.5달러 가격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10000% 넘게 상승한 가격이라는 것, 역시 시간의 힘이라는 건 정말 무섭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장기 투자의 특장점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에그라 크립토가 제시한 분석이 더 재밌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석 근거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이건 차치하고 결론만 정리를 하면 이 양반은 XRP가 40달러에 도달한 뒤에 400달러 가능성, 달성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40달러는 7,500% 상승, 400달러는 75,000% 상승하는 셈이 되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10,000% 올랐다고 하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7,50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XRP에 몰빵한 크립토 에세가이는 비현실적인 XRP 예측은 헛소리다. XRP가 100달러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나는 10달러가 합리적인 가격 목표로 바라보고 있고 이건 2024년이나 2025년 사이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 목도 메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목표 타겟도 10달러인데 이 정도는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역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삿포로 가즈아!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